마누라 아니시냐? 보정실 예. 영 앞을 세우고 영정 마누라 뒤를 받쳐 예. 우리 김씨 가정이 시명다 보정 영정 가리자니 아이고 이런 말명 불려도 말명이고 못 불려도 말명이다 조상 중에 예. 불려 먹어도 말명이고 못 불려도 말명이라 우리 이씨 가정 주력으로 이렇게 앞다투어 신명이라 이름을 짓고 들었으니 벌써 부친열에 모친열에 형제 이신에 이렇게 앞을 서서 우리 제자 기도 맞고 눈도 가리고 신이 뭔지는 몰라도 도망가기 바빴고 알려고 하자니 두렵고 아니냐 무섭고 빌어봐도 소용없다 싶고 아무리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만큼 남들 가정마다 닦아주고 근심 걱정 밤낮 없이 뛰어다녀 봐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자식 하나 다 못 지키고 간 게 너무 서러워서 우리 이 시부인 마음의 문도 닫혔고 이 줄매기가 다 끊어져서 벌을 한번 뺏겨보자 들었어도 우리 김씨 제자한테 가니 이 줄매기가 모친열에 막혀있고 너를 보며 그 윗줄이 막혀있는데 네가 풀리기 만무하고 걸음을 가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 이 가정명당에 조상의 왕년 영실부정이 아니신가 오늘날에 불에 가고 불에 화재에 가게 되고 자살영산 따라들고 상문주당 행사에 그 비명행사 가게 되고 그 다음 홍사 액사 주당 사자가 자꾸 든다 주당이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주당 끝에 오니 우리 제자 발복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양주불의 모친하고 딸 사이에 신명다툼 조상다툼 오늘 이 부정 끝에 썩 물려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또 한 가지 듣자 하니 김씨 가정으로 들었으니 그래 아바삐 말도 못하고 가신 이제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아파서 눈물 짓고 들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꼬그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아바삐 말 못하고 가신 할머니가 자꾸 네 앞을 가로막는 격이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여기는 아니다 해도 산수 이장 바람 김씨 가정 20명당 산수 이장을 했고 묘를 파가지고 화장을 했는지 그러면서 이 남자들 더 명이 없다 그러고 다 방황을 한다 그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들고 여기저기 한 집에 이렇게 부부가 인연이 되어도 이 가정을 이루기 힘들고 바깥으로 자꾸 돌리를 만들고 또는 다른 가정을 만났다 해도 그 가정 오래 가기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고 김씨 가정 이 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 술 여자 노름 안 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남자들을 방황하게 하고 명땜을 하게 했던 거 오늘에서 걷어 가신다. 그러고 그 다음 개고기를 먹었다. 개고기를 먹은 부정. 엄마가 먹은 게 아니고 너가 할아버지, 너가 아버지 개고기 먹었던 부정, 잡았던 부정. 외가 쪽도 안 먹는다 해도 외할아버지는 뭐 그런다 그때는 못 먹었을까. 그전에는 드시는 걸 보이고 그전에 외삼촌자들도 그거 안 먹었다 말 못한다. 그러고 뭐 짐승의 피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안 먹은 게 없다 이래 영산부정에 썩 걷어 가신다 아유 조상은 그래 간다 해도 아유 이씨 제자야 나는 못 가지 나는 못 가고 너한테 붙어서 물 한 그릇이도 받자고 날마다 밤마다 네 꿈에 선몽 주고 너희 엄마가 신당을 차린 지는 얼마 안 돼도 그 전부터 무당하는 짓은 다 하고 살았다
아니냐? 뭐 부장 다 싫으면 소금 치고 손님 없다 싶으면 막걸리 치고 뭐 어쩐다 뭐 향 피우고 남의 점만 안 봐줬다 뿐이지 할 거는 집에서 다 하고 숙도 여러 번 태워보고 아니냐? 할머니가 들어서서 그렇게 너한테 이제 이모한테는 할머니지 할머니 많이 왕래하면서 너한테 했던 거 오늘은 쏙 닦아서 가고 우리 제자 가는 길에 걸림돌 된다 하니 오늘은 잠시 이렇게 물러날 테니 말명에서도 다 불려도 말명이고 못 불려도 말명이라 조상 왕래했던 거 썩 걷어가신다. 오늘날에 이렇게 김씨 가정 20명당 우리 어려생에 나는 김씨 제자 오냐 용신의 맑은 물로 닦아는 줘서 길은 열어간다 하나 이거는 용신도 되지만 살 수도 된다. 너한테 일신의 병고 살이 자꾸 끼운다. 아까 부정치면서 그랬지 수비가 자꾸 들고 조상이 안 풀면 되고 이게 안 풀린 이상 아무리 네가 신을 보고 듣고 꾀는 뺄 수 있으나 네 몸을 지키지를 못한다. 오늘 그래서 이 살의 살수 다 걷어놓고 너의 신명 찾아서 바로 앉아서 기도 정성 잘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이 정성을 드리고도 3년은 죽었다 하고 빌어. 욕심내지만 첫째는 너 일신성불이야. 너 이러다가 갑자기 또 쓰러질 일이 생기고 또 이러다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 생겨. 알았냐? 그렇게 또 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25이나 이렇게 부정영적 걷어내고 이제는 마음을 비워라. 두 개. 그래서 일신의 건강이고 이거는 칠성이야. 엄마가 칠성이 빌어야 되는 이 문을 오늘은 살짝 열어서 첫째는 엄마 일신의 성불 주고 맑고 깨끗하게 허주어신이 왕래하고 조상이 왕래했던 거 닦아줄 터이니 그리고 딸에게 신의 길 가는 길에 걸림돌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받쳐는 못 줘도 걸리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엄마 마음으로 조금 내려놓고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길 바라겠는 하나만 뽑으세요. 요렇게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그래서 이 신을 이렇게 변덕이 많이 든다. 건강이 이 집은 첫째 먼저다. 신이 오실 때는 건강을 먼저 주자고 오시지 대수대명 이어놓고 그 다음 복을 지녀준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명이 짧으니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게 더 많고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해보고 달빛 치는데 해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달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발끝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았다. 그거 오늘은 싹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란다. 계속 열이 나오지. 그래서 오늘 조금 부정해서 걷어놓고 신에서 살의 살수는 뺏겨놓아야 엄마 일신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까 그랬지 어쨌든 제자가 가는 길에는 김씨 지가 불릴 수 있도록 갈 거야. 지 건강이라 이 신은 오늘 다 정리 안 하고는 네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이시 신명은 엄마가 사는 동안 엄마 마음으로 빌고 제자 집에 와서 기도를 하든 알았죠? 그 신명이 판단이 안 나고는 자꾸 왕래를 해서 엉킨다. 엄마를 멀리도 도망 못 가고 이 시들 조카들하고 다 살게끔 절에 발목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많은 이유를 오늘 찾아줄 테니까 그 이유를 찾고 나서 엄마가 자식들하고 조카들하고 살 때는 그만큼 이어줄 수 있고 자식들이 조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고모 덕이다 하고 살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줘야 이모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자 오늘날에 우리 김씨 가정 20명당 우리 어려생에 나는 김씨 제자 저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신의 길로 가자 하니 너무 힘들었다. 신이 뭔지 조상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사람이 삶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 피워보지 못한 꽃을 신에서 점주를 해서 그래도 몇 년간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신의 마음이들 오죽할 것이며 우리 제자 마음이들 오죽하겠나. 신은 서럽다. 조상도 이렇게 눈물을 짓고 앞을 선다. 어뢰생에 나는 김씨 제자야. 너를 보니 천지우주 기별에 뭘 알겠냐. 이날까지 방황하면서 뭔지 모르게 네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오늘날에 여기에서 있다. 살라고 신을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죽지 못해서 받았는지 그지? 너를 그렇게까지 인도했을 때는 네 삶도 평탄치 않았을 것이고 우리 김씨 가정 20명당 엄마가 다 못 이루고 할아버지 아빠가 다 못 이루고 윗조상에서 못 이룬 거 너한테 포부를 풀자 하니 신락 같은 그 몸에 태산 같은 짐을 주자하니 신도 이렇게 가슴이 미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가자는 너도 억장이 무너진다. 이 무당도 사람이 하는 거야. 신이 오셔서 하는 건데 왜 신이 오시고 왜 제자가 돼야 되며 왜 신의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를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이유 없이 신이 오고 엄마야 까닭 없이 신이 오시나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승희를 낳겠나 신을 빌었던 그 집도 아닌 집도 아니고 무당이 낳던 집안이 분명한데 그걸 보고도 왜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했을까 왜 겁만 내고 도망만 다니고 조상 칠성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조상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신이 움직이고 이 아이 사주팔자를 모르는데 신이 온들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사주팔자를 인정 안 하는데 밥을 팔한들 덕이 있어 술을 판들 덕이 있고 남의 새끼를 키워준들 덕이 있어 그래 이 구슬 하려니까 이렇게 화가 난다 화가 나고 승질 나고 저 아이를 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무술생에는 이씨 부인이 잠시라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성관이 오셔서 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탱아만 모셔놓고 단지만 모셔놨던 게 잘못됐다면 오늘 그 벌을 싹 걷어줄 것이고 우리 김씨 제자 가는 길에 신의 제자 분명하거든 오늘날에 길문 열어서 오장육부 6천마리 신의 전기로 다시 돋아줄 것이고 너의 일신의 성불로 먼저 열어주고 그 전안에 네 오시는 신명에 몸주신 찾고 주장실을 찾아서 자리자정할 수 있게끔 오늘 길문 열러 간다. 오늘날에 이 정성 들을 때 산신의 길문 열고 선왕의 길문 열어 가실 때 잠시 잠깐이라도 이리 갑시다. 에이시자 무시자 산신선왕 무시자 선왕 무시자 모십니다 모십니다 산신선왕 모시려오 내 이놈 죽여볼까 살려볼까 너 온몸에 이렇게 감고 사는데 온몸에 묶여 사는데 뭔들 옛날 같은 총기 다 없어지고 직감 다 없어지고 하루에도 열두번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날래나 죽으면 끝날래나 죽으면 이끌저끌 안 볼래나 60평생 넘게 살아도 어떻게 내 나 같은 날 없을까 잠시 20대 좋았을까 좋은 날도 없다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먹이 살린다 바쁘고 아니냐 돈 벌어서 집에 보내주기 바쁘고 객지 생활하면서 도나도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했어 형제 살리고 부모 살린다 인생을 바치고 의연자 중에 김씨 대주 만나서 새끼는 하나 낳다 하나 그 뒷바라지 한다고 한 푼도 못 벌어는 대주 돈을 번다 해도 나가서 사고치고 제자 너를 어떻게 하면 깨우칠까 깨우치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주고 고통을 주며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알아줄까 아무리 꿈에 선몽을 주고 자몽을 주고
아무리 일러줘도 이 고집센 제자야. 제자가 딸이가 어떤 신을 모시고 가든 인정해라. 인정하고 못다 한 거 엄마가 속죄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신에서도 풀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날에 신은 이렇게 서서히 버렇게 아직도 제자를 통해서 이 시집안 이렇게 보자고 나렸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무당시키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이시 모친녀한테 걸려있던 거 썩 걷어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풀고 가자신다. 오늘날에 김씨 제자 이제야 돼 이놈. 어? 죽지 왜 사노? 죽지 왜 살아? 어디서 감히 못된 짓은 골라 다 하고 네가 할 짓이 없어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희야, 신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다. 죽지 왜 사냐고. 네가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서 사지욕심 멀쩡하고 노력해서 살면 되지. 그게 다 신 탓이고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야? 그 사이트에서 죽은 친구들 많지? 네 따라 다 왔어. 가자. 뭐 신이고 미쳤다. 말라 하노 그런 거. 가자. 죽기 원했잖아. 이게 영산이다. 조상이야 풀고 가면 되는데 이게 허주다. 네 애를 땡긴다. 가자고. 응? 가자. 벌써 사자가 와가지고. 가자. 연탄가스에 죽고 약 먹고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안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뭘 살려? 살려주십시오. 필요 없어. 살려주십시오. 쥐가 살아야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안 그럽니다. 가자. 니는 인간 안 돼. 인간 됩니다. 저로 가라. 엄마는 저 따가 있어라. 얘는 쥐하고 싸워. 니는 인간 안 돼. 가. 희뻑하면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쳐다보고. 뭘 아냐? 네가 네 몸 망가뜨린 거야. 몰라? 네가 안 해본 거 뭐 있어? 다 까발려 봐. 그는 뭐 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제자가 무슨 그런 마음으로 죽을 힘 있거든 살라고 노력해라. 이렇게 나약해 빠졌는데 무슨 제자를 하며 니 하나 처신도 못하고 니 하나 마음도 못 잡는데 무슨 무당을 해서 제자를 해서 남의 집을 근심을 의논하고 공론할까 니하고.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너 한 번만 더 하면 기회 없어. 그때는 니가 뭔 짓이라도 하면 그날로 끝이다. 신에서 줄탁 나와버린다.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자한테는 이렇게 영산에 감고 약을 먹고 가고 자살고들이 이렇게 자꾸 따라온다. 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든지 네가 자살 시도를 했던 것도 보이고 그랬던 거 오늘은 썩 걷어내고 다시 길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신다.
한 가지 물어보자. 승희 아버지는 연락을 아예 안 하나? 할머니 그러신다. 저 아버지가 막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고 상문에 지금 너무 주당이 든다. 그래서 신도 바빴다. 그래서 이 정성으로 이 제자길로 가는데 상문이 나면 안 되고 또 그 대주가 약을 먹든 뭐 어떻게라도 이길 힘을 조금이라도 줘야 마음을 풀고 가야 갈 때 가더라도 아직 때가 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그이도 할머니 자손이니 지켜주자 들었었고 그래서 정성 잘 드려라 기도 알았느냐? 딱 들어. 이제 풀어볼 거다. 신시로 가정 이시 명다 오래 생리라 화나고 짜증나고. 왜 화나고 짜증나? 알려줘도 몇 번 알려줘. 몇 번 알려줘도 몰라, 엄마가? 그 누군데, 네가? 동자. 동자야? 동자야? 장군 동자. 장군 동자야? 승희야, 딱 잡고 지금부터 그 동자가 이따가 지킨 건 맞아. 장군 동자는 맞는데 그 위에 오는 형아가 있어. 있는데 그 형아의 심부름을 얘가 이때까지 했던 거야. 알았지? 그럼 동자 실컷 풀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 내고 짜증 내지 말고. 알았지? 실컷 놀아. 몸 풀어봐. 누가 해서 와서 이렇게 잘 놀까? 물에서 왔는데 내가 할아버지 따라서 엄마니 지키고 있었다. 내 이름을 밝히려면 엄마 기도해라. 그지 동자야? 언니 온 줄 알겠어. 간이 간 줄 알겠어. 엄마 네가 신 이름을 아무리 웬다 해도 나를 몰라주니까 어떤 신 이름을 대도 내가 감흥을 안 했다. 대신 살라고 했으니까. 할머니는 명주자고 오고 할아버지는 너 지키자고 왔다. 네 몸주신이고 네 주장신이다. 그래서 성질이 어떤 데는 대쪽같게 만들었고 화날 때는 물불 안 가리게 했고 바른 일이 아니며 엉뚱한 일이며 참지 못하는 것도 나였다. 근데 엄마가 바로 안 쓰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오해 살 일 생기고 충돌 생기고. 아니야? 그래서 엄마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너 이름은 동자야. 엄마가 이때까지는 몰랐대. 이때까지 인연을 만나도 제대로 한번 조상도 못 풀어보고 못 보내드리고 다 매연 있는 상태에서 신굿이라고 이름을 짓고 했으나 신이 제대로 올 리가 있겠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조상들이 다 앞을 서는 거고 그 이름 끝에 허주들이 다 오는 거고 그래서 네 자리가 네가 그것만 지키고 막아준다고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 혹시나 동자는 엄마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 또 버릴까 그래서 엄마 명도 못 지킬까 노심초사에서 온 너 아니냐. 죽을 고비고비 넘어갈 때 할머니는 명주자고 오고 우리는 지키자고 오고 다 험한 꼴 당할 때 엄마만 그래도 그 고비 자꾸 넘어가게 해주고 엄마 원하는 거 다 줬던 게 누군데. 그지? 감옥 갈고 난감이 만들고 그래. 그래서 동자가 많이 섭섭하고 화나고 짜증났다. 엄마 보면 불쌍한데. 그지? 그랬던 거 동자야. 이제 엄마 기도한대. 차례차례 밝혀가자. 엄마 용기 주고 다시 엄마한테 제대로 된 꿈 주고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자고 이제 약을 먹어도 약발 받게 해주고 건강을 먼저 줘. 건강을 줘야 엄마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지. 용기도 생기고. 어떻게 엄마를 시켜서 갈 건지 얘기를 해야 할머니 도와주지. 열심히 하고 내 거 아니면 다 버려. 그럼 집에 가서 동자가 버려. 할머니랑 같이 버리자.
다음 타 로버트. 그 꼬부라진 칼도 제 거 아니야? 그래, 알아. 그 가서 같이 하자고. 한번 도와줄게. 엄마를 통해서 네가 정리하고, 그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출발하면 되지. 뭐 얘기해줘 이제. 많이 빌고, 네. 열심히 기도하고, 공들여서 하면 문 열어줘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잘했어. 자, 오늘날의 김씨가정 20명당 이정성 드릴 적에 조상님들도 오신다고 3일 정성, 하루 굿받고 가신다고 3일이다. 그래서 7일 정성이라 한다. 오늘날에 한만은 주상 한당에다 한을 풀고, 원만은 주상 원당에다 원을 풀고, 극락갈자 극락갈고, 시안갈자 시안갈고, 벌받을자 벌을 받고, 공닦을자 공을 닦아 가실 때 산신고에 맺혔거든 산신고도 풀으시고, 용신고에 맺혔거든 용신고도 풀고 가고, 선한고에 맺힌 거 선한고도 풀고 가고, 청춘고에 나 칠성고에 맺힌 거 낱낱이 풀고 가실 때 이 자손들한테 남한테 살을 살 수가 없겠느냐. 상문이다 주당이다. 오늘날의 객사에 자꾸 사자에 따라드는 영산에 살수 오늘은 낱낱이 거져갈 터이니 인신이자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 맹다 일체 살을 살수 거들어갑시다. 초지일간 일심이네 어제부터. 그래서 신에서는 너를 살리자 인연을 여기까지 짓고 오셨다. 지금은 이런 액살들 다 물려내고 신당에 가서 다 정리를 하고 할머니하고 물 한 그릇 뜨고 동작금만 딱 표적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라. 알았느냐? 그래서 정성 드려. 그러고 나면 알 일 있고 소원대로 도와주고 막힌 물길 다 열어서 새롭게 지금부터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마음이 개운합니다. 예. 미련이 많아요? 아유, 미련도 막 없습니다. 예, 예. 속이 좀 시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오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였고, 그리고 그냥 제일 큰 거는 일단은 너무 개운해서 개운하고 눈도 맑아지고 이렇게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한 거구나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제일 크고, 그리고 너무 선생님하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제일 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신당이 있고 어머니도 신당을 모시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모녀간에 신당을 모시고 있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막상 만나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든 사례자든 어떤 신명이 와서 모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어머니는 뭐 할머니라고 모셨긴 하지만 다 조상들이 앞을 섰던 거고요. 사례자도 마찬가지로 뭐 신명이라 이름은 받고 호명은 호패는 받았다 하나 어떤 분이 그 주력을 갖고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신굿을 서너 번 했다고는 하지만 조상 회원도 안 된 상태고 뭐 신명의 가리 조상의 가리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신굿을 하다 보니 모시긴 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거는 아예 조상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퇴송을 했고요. 오늘 조상 회원굿을 하면서 조상을 다 이제 가정마다 올려 보내고 회원을 해드렸고, 제자한테 오는 조상도 회원을 하면서 주신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자가 안 미치고 병신 안 되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그 주신을 아직은 저 아이가 다 모르지만 마지막에 몸을 풀 때 왔던 동자 얘기가 주신인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명패나 도수를 알려주겠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배우면서 조금 바르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가면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한 건 그냥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것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신의 감흥이나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야 상자야,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여봐라 아이가 맞지? 회수 천안대 천안에서 길문 열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부산도 바다고 다 바다래. 이 용신의 업으로 먹고 살던 집이고 용신을 많이 위했던 집이다. 김시간쟁이 이 업양으로 너한테 먹을록 입을록 주자고 왔으나 이 칠성의 명이 너무 없으니 이렇게라도 원성을 들여서라도 네 명 이어가고 네 복도 이어가고 네. 맑은 전기 줘서 네 신의 성불 주고 네. 그 다음 남는 명은 남을 살리자고 왔던 신명이 분명한데 너무 몰랐다. 오늘은 도당천안 길문 열고 해수천안 길문 열어 불사할머니 이렇게 잠시는 계시지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네가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길 열어주고 동자에게 앞에서 도와줄 테이니 용기 가지고 기도 정성 잘 해라. 알았느냐?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길 열고 자리는 잡을 때까지 할머니가 왕래하면서 네. 이 전기를 다 넣으려면 적어도 100일은 걸린다. 그래서 100일 정성 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여기서도 기도하고 네. 차례차례 모르며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며 네. 알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자. 알았느냐? 그렇게 일러줄 테니 그리 안에 성장하란다.